안녕하세요,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피부와 레이저 시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다 들어주세요. 아셨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진 피질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부진 피질 호르몬은 피부 표면에 있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수용체에 가서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과립층에 있는 층판소체의 감소를 일으키게 되고, 층판소체는 각질층 사이에 있는 인지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지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각질층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또한 층판교소체의 분해를 빠르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막 각질이 쉽게 벗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피부 표면에 정상적인 수소이온의 농도는 몇이라고 그랬죠? 보통 pH 5.5에서 5.8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pH가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 표면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와서 피부 표면을 계속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균 펩타이드도 만들어지지 않고 피부가 계속 나빠지게 돼요. 피부 장벽이 총체적으로 계속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나빠진다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론 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도 자주 받게 되면 피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상담받으러 오세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트레스, 닥터송에게 와서 다 날려버리세요. 아셨죠?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서 병원에 좀 불만의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거 무슨 전화냐? 제가 레이저 받을 때 생각해보니까 이런 부위에 레이저가 덜 간 것 같아요. 여기 레이저가 안 간 것 같아요. 원장님이 레이저 시술할 때 레이저를 덜 쏘신 것 같아요. 이런 항의하는 전화가 가끔 와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위는 레이저가 들어가더라도 거의 붉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홍조 환자들 보셨죠? 홍조 환자들 보면 얼굴 전체가 다 붉은데 이 눈가 주변에만 정상적인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눈가 주변에는 피부의 두께가 얇아요. 즉, 피부의 두께가 얇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혈관이 적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들어가도 쉽게 붉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위, 눈가 주변에는 잘 붉어지지 않는다. 왜? 피부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혈관의 양이 적어서 쉽게 붉어지지 않는다. 레이저가 지나가더라도 붉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레이저가 안 지나간 게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흉살, 그리고 비후성 반응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앞트임 흉터 같은 데 보면 대부분 흉살이나 비후성 반응이 있어요. 그 부분을 레이저가 지나가도 잘 붉어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콜라겐 타이본이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엉켜 있어서 그 부분에 혈관이 잘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나가도 붉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꺼운 비후성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밑에 혈관이 있더라도 비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레이저가 지나가더라도 잘 붉어지지가 않아요. 레이저가 지나가더라도 쉽게 붉어지지 않는 세 부위 어디라고요? 눈가 주변, 흉살, 흰색의 비후성 반응. 이 세 개는 레이저가 지나가도 쉽게 붉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이저 받고 나서 이 부분 붉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레이저가 지나간 거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레이저 시술 전에 피지를 제거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닥터송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피지를 제거하면 좋은 시술도 있고요, 제거할 필요가 없는 시술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시술들은 어떤 게 있느냐? 고주파 시술 같은 거. 고주파는 전류가 흘러갈 때 저항이 약한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 지질은 저항값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로는 덜 가게 되니까 그 부분에 영향을 덜 주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봐야 될 게, 피지를 제거할 때 자극이 돼서 그 부분의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전류가 흘러갈 때 다른 데로 안 흘러가고 그 혈관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즉, 목표 타겟이 바뀌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피지를 굳이 제거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피지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닥터송의 의견이고요. 일반적으로 피지를 남겨놓으면 더 좋은 시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피지선을 깰 때 피지선 옆에 있는 지질이 있으면 레이저가 지질에 대한 흡수도가 높은 파장을 쐈을 때 그 주변에 열이 올라가니까 피지선 파괴를 시키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부러 피지를 제거하면 치료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질에 대한 흡수도가 높은 파장을 이용할 때는 피지를 제거하면 오히려 치료 결과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지를 제거하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걸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최적의 피부 상태에서 레이저를 받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세요. 그래서 난 모낭염이 생겼으니까 이게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좀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걱정되시면 항생제 연고라든지 항생제를 복용해서 오시기 전에 그 모낭염을 좀 가라앉히면 되고요. 모낭염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병원에서 쓰는 레이저 중에서 1064나노미터 파장, 1320나노미터 파장, 1450나노미터 파장, 이 세 가지 파장들은 특히 항염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집에서 막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고 하는 것보다 이런 레이저를 쓰면 그 염증이 더 빨리 가라앉아서 모낭염이 더 빨리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낭염 때문에 시술을 연기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그냥 오시라고 해요. 레이저를 하면 그 모낭염은 더 빨리 좋아지고 더 빨리 깨끗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낭염은 그냥 단순히 한번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최근 레이저 트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레이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코 레이저예요. 피코 세컨드 레이저라고 하죠. 피코 세컨드 레이저 중 MLA 핸드피스를 이용하게 되면 표피 부분과 진피 상부에 작은 홀들이 많이 뚫려요. LIOB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작은 홀들이 많이 뚫리면 어떻게 보면 피부 안에 작은 상처들이 난 거잖아요. 즉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진행되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요? 작은 혈관들이 주변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코 레이저 같은 걸 했을 때 얼굴에 염증 같은 게 생기는 것은 시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피지 올라오는 게 너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집에서 항비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얼굴 좀 시원하게 해주면 그 혈관들이 일시적으로 좀 작아지면서 그 분비되는 피지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진정되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피코 레이저 시술을 받고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다고 걱정을 하시지만 시술이 뒤로 거듭될수록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게 돼요. 즉 점점점 내 피부는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정상적인 피부, 즉 건강한 피부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불편해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부 갈수록 나빠져요. 긍정적인 마인드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번에는 레이저와 피부에 관한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궁금증 다 해결되셨죠? 레이저는 닥터 송에게 오세요. 아셨죠?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